한국교회총연합 류영무 대표회장이 다일공동체 이사장 최일도 목사를 만나 바퍼나눔 운동본부 증축과 관련한 서울시의 고발건에 대해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총연합 류영무 대표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다일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행정청의 오해로 고발을 당한 다일공동체를 방문해 최일도 목사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일도 목사는 이번 일을 두고 창립 3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 목사는 힘든 일을 이겨내려 10일간의 금식 기도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전달을 할 수도 있었으나 그런 방법을 일체 포기하고 아예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저 또 단순한 금식만이 아니라 무관 하나님께만 아뢰고 일체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겠다 하고 열흘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눈물이 밥이 됐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노숙인을 위한 바퍼 사역으로 잘 알려진 다일공동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일공동체가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고 사역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확장하는 증축공사 과정에서 무단증축이라는 주장을 제기한 겁니다. 하지만 구TV 취재 결과 이번 고발건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의 행정 절차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영무 대표회장은 당초 다일공동체 증축과 관련한 서울시의 고발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입장이 발표되자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대표회장은 최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바퍼운동은 한국교회가 함께해야 할 일을 최일도 목사가 혼자 해온 것과 다름없다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 함께해야 되는 일을 외롭게 혼자 해온 거예요. 정부를 대신해서 서울시를 대신해서 한국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최일도가 한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조금 이번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류영무 대표회장은 한교총과 총회에는 목회 서신을 통해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자는 독려의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